안녕하세요. 방주연 음악 수채화 TV입니다. 제가 음악 수채화 TV라고 명명을 한 이유는 제가 이제 취미로 그림을 그리고 있고 한 2, 3년 전부터 연필화를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펜화, 유성 펜화, 그다음에 이제 수채화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림도 가만히 그리면서 제가 이제 그림 명상도 하고 이러면서 생각이 역시 인생 전반이 노래와 같고 그림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이 완성되기까지의 그 물 번짐, 물 마름, 또 디테일한 부분, 또 색감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 작품이 되듯이 노래 또한 작사, 작곡, 가수,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홍보하는 그 과정까지 엄청난 고비고비를 넘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음악 수채화 TV라고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이제 뒤에 제 작품이 몇 개 걸려 있는데 앞으로 이 방주연 음악 수채화 TV를 통해서 제 그림과 제 음악과 이것이 어우러지는 것이 어떤 작품이 탄생이 될까 여러분께서 기대를 좀 해주시고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리려는 제가 후지 TV에서 저를 이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었는데 그쪽에서 일본에서 편곡을 하고 일본 사람들이 연주를 한 음악을 제게 보내와서 제가 취입을 해서 일본에 다시 수출했던 노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래입니다.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거리